골반이 틀어지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걷는 자세가 뒤틀리면 신발 뒷굽이 닿는 모양도 다른데요. 지금 신발 뒷굽을 들여다보고 내 골반 자세가 어떻게 나빠진 건지 점검해보세요. 한쪽 신발굽만 유난히 달았다면 골반이 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척추가 휘거나 골반이 뒤틀리면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면 보행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척추와 골반 쪽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부정렬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팔다리의 운동 범위가 비대칭적으로 변하거나 근육이 굳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발끝을 팔자 모양으로 벌리고 걷는 사람은 굽 바깥쪽이 잘 마모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분들이 팔자로 걷기 쉬운데요. 이외에도 고관절과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한 사람, 양반다리를 자주 하는 사람, 복부와 허벅지 안쪽에 살이 많은 사람에게서 팔자 걸음이 자주 관찰됩니다. 팔자로 오래 걸으면 허리가 뒤로 젖혀져 척추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허리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장걸음은 팔자걸음과 반대입니다. 두 발끝이 안쪽으로 향한 채 걷는 방식인데요. 평발이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고관절 근육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안장걸음을 교정하지 않으면 양다리가 휘어져 O자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